아, 소세지 전라대에서 반찬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아, 거기는 막 이렇게 막 그지 그지 그지. 학교는 그러면 교환 학생? 교환 학생. 한국에 그럼 얼마나 있었대요? 8개월 반? 한국어는 거기서 계속 공부했대요? 고등학교 공부를 안 하고 계속 한국말 공부했었어요. 심심할 때마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왜 좋아해요? 약간 한국 사람들한테 들으면은 되게 멋있게 들려서. 문학 쪽 아니면 시같이 말하는 거? 키는 어때요? 한국어 되게 비싸요. 근데 문법 조금만. 그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달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도쿄 하면은 되게 어려워요. 전공이 뭐예요? 터키에서는 한국어 문학과 여기서는 국어 문학과. 신기하다. 그러면 거기서는 한국어 공부하고 여기 와서는 국문학과로? 그쵸. 대박이다. 근데 여기서 하는 한국어가 어렵지 않아요. 외국인한테 가르치는 한국어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학 수업을 받았는데 어려워 죽는 줄 알았어요. F로 떨어질까봐. 그 이거 섞이는 그 기계 있는데 컵 같은 거에다가 넣고 이렇게 섞이고 이거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왜 없지? 서울은 없어요? 아마 대학교 주변에 있을 거예요. 아 네. 진짜로? 아 여기는 지금 막걸리 우리밖에 안 먹어. 아? 그래서 아 이것도 서비스인가 봐. 아 가죠? 여기도 막걸리 많이 먹어요? 막걸리 좋아해요. 숟가락으로. 아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인데? 막걸리 먹어요? 응, 나 다 먹어. 고기는 다 익었고 동네나로 가서 드시면 돼요. 학교에도 막 한국 문화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요즘은 되게 많아요. 드라마랑 K-POP. 근데 나 그거 안 좋다고 생각해요. 드라마 보잖아요. 거기서 한국을 아주 좋게 보여주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핑크색으로 보이는 맞아, 그런 맞아. 이런 나라 아니잖아요. 아니 너무 좋고 진짜 잘 사는데 그냥 한국 사람들 눈에서 해줘서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외국인들이 그거 착각해요. 한국을 이렇게 꿈나라로 보고 여기 와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 근데 나도 어렸을 때 그랬었어요. 한국 남자도 그렇게 잘생겼나? 여자들이 그렇게 이쁜가? 아 뭐 그냥 그 산으로 이렇게 우리처럼 평범하는가? 다 예쁘진 않구나. 아 근데 아시아에서 외모 쪽으로 제일 이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틀림없어. 자기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막 옷이든 화장이든 뭐.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머니한테 메일 이렇게 보내줘. 아 진짜? 네. 뭐 먹었는지? 엄마가 걱정하잖아요. 오늘도 잘 먹나? 편의점에서 먹는 거 아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메일 보내주면 부러워할 것 같은데? 그쵸. 에이, 그만 보내. 그만 보내. 나 먹고 싶다. 아 이런 거구나. 이거 편데? 맛있어 보여. 남녀밥솥으로 쓰면서 젓가락으로도 잘 갈라지거든. 근데 원래 이런 음식들 이렇게 손으로 먹으면 너무 맛있어. 맞아 맞아. 맛있겠다. 우와 좀 맛있다. 여기 맛있는데? 어, 잠깐만. 매운 매워? 매운 바다 한번 보고.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왜 학교는 광주로 갔어요? 보통 서울로 많이 가잖아요. 내가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외국인이 없고 문화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를 체험하려면은 이렇게 지방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외국인이 없잖아요. 가끔씩 저도 외국인인 거 깜빡했었어요. 가끔은 사투리도 쓰니까. 그쵸? 사투리가 나쁘거나 성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라에서 사투리도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전라도 근처랑 경상도 사투리만 알고 있는데 배우고 싶어요. 제주도 사투리도 있고. 네. 그거 배우려고 했는데 포기. 그냥 포기. 학교 생활은 어때요? 사람도 복잡하지 않고 총도 많았었어요. 친절해. 이게 광주에 있었을 때 아줌마들한테 제가 좀 인기 많았었어요.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그런 거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수도를 착각해요. 이스탄불이 제일 큰 도시지만 수도는 앙카라라고 해요. 네.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이슬람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와서 막 히잡을 벗었어? 약간 너 아 술 먹으면 안 되겠다, 돼지 먹으면 안 되겠다. 터키도 한국이랑 똑같아요. 믿고 싶은 사람들 그냥 하는 거고 자유 사람이라고 하면 아 형제 나라라고 하는데 근데 이유는 아세요? 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전쟁이라도 하는 것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터키도 한국을 완전 막 아 이렇게 좋아해서 놓아주는 거 아니고 터키 군인들이 한국어로 군인을 원하면은 우리도 뭐뭐뭐 할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좋은 거죠. 제가 한국을 그냥 훈천하러 가요. 그냥 마음으로 가깝게 느껴져요. 한국 사람. 집게가 어디죠? 오케이. 아 여기 있네. 오 맛있다. 이거 돼지예요? 이거 돼지. 이게 돼지로도 있고 소로도 있어. 소? 근데 비싸겠다. 그쵸? 서울에 자주 왔어요? 한 4, 5번? 뭐가 제일 다른 것 같아요? 건물이 높고 사람 많은 거? 야 그런 거 빼고는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시골 같은 거 빼고. 그래서 약간 실망? 알죠? 전라도에서 제가 여행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기 자연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경상도도 되게 가깝잖아요. 계속 그쪽에서 많이 놀았는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니, 거기 뭐 음식도 맛있죠. 음식 장난 아니죠. 근데 여기서 약간 그런 거 좀 불편했어요. 아저씨들. 너무 쳐다봐요? 네. 아저씨들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야. 아니 볼려면 좀 이렇게 살짝 보든가. 그쵸. 제가 우리 집에서는 일해봤는데 거기서 사실 좀 힘들어했었어요. 아니 좋은 손님들도 있었지만 약간 막 술 취하고 막 이상하게 행동하고. 그 술집 어디 가나 있어. 그런 사람을 진상이라고 불러.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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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진짜 잘했다. 어. 지역 차별 이런 거 그쵸, 그쵸. 느낀 적 있어요? 그쵸. 저 엄청 많이 느껴져요. 나한테도 막 유튜브 하는데 절대 전라도 사람들이랑 만나지 마. 완전 욕을 해요.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 나쁜 사람이 뭐 어디든 있고 좋은 사람도 어디든 있어요. 유튜브에 많아요. 댓글. 댓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지별 차별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닌데 뭐 제가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대신 아니 자기 나라인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저도 막 너무 어렸을 때 프랑스나 영국이나 막 싸웠잖아요. 전쟁 때 악사람 막 우리 적이다 약간 그런 편견이 생기잖아요. 이제 다른 나라들도 가보고 사람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데 내가 싫어하지? 국가의 잘못이지. 국가로 이렇게 생각하고 나라 사람을 싫어하는 거 너무 멍청한 생각인 것 같아요. 맞아. 오늘 어땠어요? 대박. 맛있는 것도 되게 많이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다 먹었네요. 오늘은 그 오빠랑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싶었지만 다 못 말했어요. 나중에 터키로 놀러 왔으면 좋겠고 제청일도 있는데 NG 트립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구경해주고 나중에 여기, 여기. 또 봬요. 여기다 낼 거예요. 재밌었어요. 네. 오늘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오늘은 진짜 영하 11도라고 하는데? 그래요? 에바. 에바 참치 공치 공치. 뭉치면 살고 붙어주면 죽는 각입니다.